안녕하세요. 저는 채널 코퍼레이션 공동대표 조 씨라고 합니다. 채널톡은 올인원 비즈 메신저고요. 고객과 비즈니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채널톡 하면 모두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라이브챗, 팀챗, CRM, 챗봇, 통계, 전화,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고객과 비즈니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비즈니스 성장을 해나가시길 응원하는 제품인데요. 특히 요즘에는 광고 효율도 예전 같지 않고 예산을 끌어오거나 돈을 써서 신규 고객을 데려오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단골을 만들어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널톡은 단골을 만들어서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특화되어 있는 아예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인데요. 여러분들이 CRM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전부터 오프라인에 있었던 단골이라는 단어가 결국 CRM의 핵심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저희 데이터로도 단골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장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내 전체 고객의 단골 비율을 40%인지 60% 정도로 늘리는 어떤 노력을 채널톡을 통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땐 사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뭔가 경쟁력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제품도 엄청 좋지도 않고요. 그때 그럼 단골을 획득할 수 있는 게 어떤 방식이 있느냐면 결국 오프라인에서 손님 만났을 때 정말 에너지 있게 대화하는 것처럼 저희는 대화가 단골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 메신저와 라이브 챗, 실시간 상담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제품을 만들게 된 거고요. 고객이 말을 걸었을 때 이 고객을 알아보고 빨리 대답해줘서 이 고객이 서비스로 감동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채널톡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즈니스 성장 과정에 따라서 채널톡의 다양한 기능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로이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톡 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한 명의 행복한 단골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은 채널톡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성장하는 팀까지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골을 만들고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가보시죠. 온라인 매장을 이제 막 오픈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매장도 예쁘게 꾸미시고요. 물건도 나열하고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끝나셨을 텐데 아직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죠. 바로 우리 매장에 맞는 점원이 고객을 맞이할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채널톡 둥둥이 버튼이 바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점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점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편하실 것 같아요. 채널톡 설정에 들어가시면 둥둥이에 대한 프로필 인사나 이미지들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인스타그램 피드를 연동하셔가지고요. 고객분들한테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매장에 어울리는 점원이 고객에게 첫 인사를 건넨다. 고객 경험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혹시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띄워놓으시고 고객과 대화하시느라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채널톡은 카카오톡, 네이버 톡톡, 라인, 인스타그램 DM, 이메일까지 모든 상담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상담을 채널톡 하나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고객과 빠르게 이야기를 진행해보세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사실은 한 가지 업무만 하시는 경우가 아니실 거예요. 사업 초기에 이동을 하시거나 급하게 미팅을 나가셔야 되는 경우에 고객 문의가 들어왔을 때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대비해서 채널톡 모바일 앱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오픈하시고 고객이 들어오실 때는 한 명 한 명 고객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소중한 고객 한 명도 놓치지 마시고요. 모바일 앱으로도 고객과 빠르고 편하게 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팀원들과의 채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가요? 여러 가지 단톡방을 쓰시다 보면 이런 문제점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새로운 입사자가 왔을 때 이전 히스토리를 찾기 어렵거나 파일을 주고받을 때 유효기간이 끝나서 원하는 파일을 제때제때 다운로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널톡은 팀챗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는 새로운 팀원이 들어왔을 때 히스토리를 쉽게 찾고 이전에 우리 팀이 어떻게 일했는지도 쉽게 쉽게 전달하면서 팀원과도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를 진행해보세요. 팀챗과 유저챗을 같이 쓰면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있냐면 고객이 어떤 문의를 줬을 때 바로 우리 팀한테 다이렉트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VIP 고객이 들어와서 요 사이즈가 저거 안 맞아요 라는 문의를 남겼을 때 우리는 팀챗방에 그거를 바로 전달을 해서 사이즈 관련된 상담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바로 안내를 하고 고객과 대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했던 채널톡 채팅 기능과 팀챗 기능은 채널톡에서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비즈니스를 시작한 작은 회사일수록 한 명의 고객도 놓치지 마시고 팀과 함께 응대하면 단골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객이 생기시기 시작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매출도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 이상 방문하는 고객분들도 생기시기 시작하셨을 때예요. 이제부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단골 관리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저희가 추천드리는 게 채널톡 유료 플랜의 CRM 기능입니다.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가 한 달에 100만 원 쓰고 있는 매장이 있는데 제가 들어갈 때마다 저를 못 알아보고 맨날 똑같은 말로 저를 응대하고 저랑 상관없는 상품을 추천하거나 전단지를 준다면 고객 경험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의 한 명의 단골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면서 고객을 응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CRM이라고 하는데요. 한글로 풀어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고객과 이전에 나눴던 대화는 어떤 건지, 몇 번째 방문한 고객인지, 이 사람이 일반 회원인지, VIP인지 고객 정보를 보면서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본격적으로 단골 관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채널톡 고객 연락처는요, 엑셀보다도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시면 이 사람이 비회원인지, 일반 회원인지, VIP인지,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아놓은 고객인지 굉장히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모두의 염원이었던 채널톡 전화 기능이 드디어 릴리즈되었습니다. 완벽히 새로운 인터넷 전화를 채널톡으로 경험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면서 전화 상담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고객과 이야기 나눴던 대화 내용은 자동으로 텍스트로 기록이 되어서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편하게 보시면서 CS를 관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상담량이 많아지면서 효율화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신가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서 당연히 상담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저희는 침착하게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상담을 구분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채널톡은 상담 태그를 통해서 상담을 구분하고 분석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담에다가 스티커를 붙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요. 상담마다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서 고객이 우리에게 어떤 문의를 많이 주고 있는지 파악하고 분석해서 비즈니스 성장의 원동력으로 가져가 보세요. 실제로 채널톡을 만났던 팀 중에 하나는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게 지난달 대비해서 이번 달에 반품 문의가 굉장히 늘어나신 거예요. 반품과 관련된 스티커를 하나하나 분석해보셨더니 A라고 하는 제품의 반품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공장 과정을 조금 더 딥다이브하게 확인을 해봤더니요, 자크를 만드는 공장에서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공장을 찾아가서 컴플레인을 하셨고요, 계약하는 단가를 줄이시는 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즉 고객의 CS를 흘려보내시는 게 아니라 다 분석하시고 모아두셨다가 실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걸로 활용하셨던 사례라서 구체적인 사례로 예시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그는 여러 개를 달 수 있는 멀티 태그, 태그 안에 또 다른 태그를 달 수 있는 하위 태그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태그는 기간별, 고민별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고객의 상담으로부터 비즈니스의 성장의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객과 편하게 채널을 통합해서 대화도 하고 계시고 고객이 누구인지 정보를 보면서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남아있죠. 이커머스에서 전체 문의의 60% 이상은 단순 문의라고 합니다. 이런 단순 문의를 이제 잡을 시기가 오셨다면 저희 서포트봇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서포트봇은 쉽게 말씀드리면 채널톡 챗봇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분들한테 100번 타이핑해야 되는 것들을 고객이 직접 클릭 몇 번만 하게 되면 단순 문의를 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객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해결할 수 있어서 좋고요, 우리 팀은 반복 문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워진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하면 CRM, 즉 고객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비회원분들이 물어보는 문의와 우리 VIP분들이 자주 묻는 문의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VIP 전용 서포트봇과 일반 회원 서포트봇을 나누셔서 VIP분이 문의를 줬을 때는 핫라인을 구축하시고 직접 빠르게 소통을 해보세요. 단순 문의로부터 자유로워진 시간이 더 중요한 고객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변경이 되실 겁니다. 이 서포트봇은 10분이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던 서포트봇이 과연 고객이 잘 쓰고 있는지는 단계 분석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 이탈을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서 수정을 하시고 새로운 서포트봇을 추가하는 것까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널톡은 마케팅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 우리 사이트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걸 돕고 있는데요. 초기 경험, 완벽하게 처음 방문한 고객, 그리고 두 번째 방문한 고객, 이 단골이 있다면 각각 다른 메시지로 저희는 점원이 말을 걸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완벽하게 처음 방문한 고객이라면 처음 방문하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저희는 어떤 브랜드예요? 라고 하는 인사를 남기는 게 중요하실 수가 있고요. 구매를 하셨던 고객이라면 그 다음 재구매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쿠폰이나 리마인드 혹은 제품을 추천해드리는 상담으로 연결하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단골이 된 VIP라면 우리 브랜드가 왜 좋은지, 다음 제품이 개선될 때는 어떤 점이 반영되면 좋은지 서베이나 고객 인터뷰를 진행하시면서 고객과 끊임없는 대화를 토대로 단골을 만들어드릴 수 있는 마케팅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는 단발성으로 보내는 일회성 메시지와 자동으로 메시지를 나가게 만드는 캠페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메시지가 보내는 형태로는 첫 번째로 우리 매장에 방문한 고객이라면 팝업을 띄워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요. 지금 사이트에 없는 분들이라면 문자나 이메일이나 알림톡으로 우리 고객에게 말을 걸어서 돌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비즈니스 성장 단계에 따른 채널톡 활용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전달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채널톡은 채팅, 고객 관리, 챗봇, 통계, 마케팅, 전화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해결하실 수 있는 비즈니스 올인원 솔루션입니다.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사용하셨을 때 이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 가장 잘 아시면서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한 명의 행복한 고객을 만드셔서 단골을 토대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실 수 있도록 채널톡이 꾸준히
꾸준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관련돼서 더 많은 인사이트나 사례가 궁금하실 경우엔 채널톡 유튜브를 구독해보세요. 많은 시장 정보와 채널톡 활용 방법을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채널톡의 로이였습니다.